익은 거래요. 옥수수 수염 숫자하고 이 옥수수 개수하고 똑같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? 몰랐어요. 정말요? 이 옥수수 수염이 더 많은 게 아니고요? 이것이 이렇게 떨어져서 수염이 수정이 되어야만이 이렇게 알이 차곡차곡 잘 배치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옥수수 수염 한 올 한 올과 연결된 나달, 사랑의 결실입니다. 예. 자, 주목하세요. 강원도식으로 맛있게 삶는 법. 그런데 이 맹물의 옥수수, 이게 끝이에요? 뭐 더 안 들어가요? 옥수수는 과일하고 똑같아가지고 당도가 있어서 네. 네, 그래서 그냥 맹물에 삶아도 맛있어요. 그날 딴 옥수수는 당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삶으면 이렇게 달달하면서도 쫀득쫀득해진대요. 어우, 색깔 보세요. 산지에서는 이 옥수수로 특별한 요리를 해먹는데요. 뭘 만들어 주실까요? 옥수수 냉국 만드는 거예요. 네, 여름에 오이 냉국 먹듯이 그 옛날 강원도에서는 옥수수 냉국을 해먹었는데요. 이 옥수수 알들이 탱글탱글 살아있는 게 느껴지시죠? 그 맛은 요즘 아이들 입맛도 아주 사로잡습니다. 이미 알았어요. 시원하다. 닭다리 도는 좀 시원해요. 진짜 도드셨어요? 네, 소문 듣고 멀리서도 찾아오는데요. 좋은 먹을거리의 진가를 알아주는 거 바로 도농교류의 시작입니다. 다른 데 옥수수하고요. 이 질감이라든지 모든 게 틀려요. 여기 게 참 맛있어요. 일단 믿을만 하고요. 네, 직접 작업하시는 것도 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네, 좋아하니까 일부러 들리게 돼요. 영화 볼 때 별미 팝콘. 예. 이를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옥수수만 무려 연간 62억 원. 예. 하지만 이제 걱정도, 국산 팝콘용 옥수수가 개발됐습니다. 그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. 팝콘용 옥수수가 따로 그런데 있어요. 그런데 여기가 맞나요? 너무 시들었는데요. 팝콘 옥수수는 그 수분 때문에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그냥 밭에서 그냥 놔둬요. 그래요? 네, 일반 옥수수에 비해 팝콘용 옥수수는 크기도 반 이상 작고 나달의 크기도 작습니다. 특이하게도 쪄먹거나 삶아 먹으면 맛이 없대요. 꼭 그래요, 팝콘으로 그래요. 튀겨 먹어야 한답니다. 그것도 몰랐네요. 바짝 말려진 옥수수 나달은 순식간에 팝콘으로 다시 태어나는데요. 소리 들리시죠? 아유, 맛있네요. 아유, 그냥 꽃순 내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. 팝콘 맛있죠?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느끼하지 않고 이에 잘 끼지도 않고 국산이다 보니까 되게 찰지고 맛있어요. 입에 짝짝 붙는데요? 1년 365일 옥수수를 즐겨 드신다는 분을 찾았습니다. 옥수수 찜에 또 밥까지 식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데요? 그 알 좀 그 느낌이시죠? 그것보다 더 배가 크잖아요. 그거 생각해보세요. 얼마나 맛있겠나. 옥수수 중에서도 최고로 꼽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것! 옥수수 수염입니다. 직접 따서 말려놓으신 거래요. 제가 네. 좀 방광이 안 좋아요. 이렇게 소변 놓을 때 시원하게 놓지를 못하거든요. 낮이고 밤이고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 할 정도로 고생이 심했는데요. 그때 지인의 소개로 옥수수 수염을 다려 마신 후 많이 호전됐다네요. 옥미수라고 하는데요. 한의학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뇨작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방광에 저류가 된 소변을 잘 빼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화장실 볼 일이 편해지자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. 수염이 맛있다. 뭐 살찌했다가 그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 빠진 그런 기분 있잖아요. 그런 기분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사랑해요.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쫄깃한 옥수수로 입맛 살려보세요. 네. 네. 자,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이 옥수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나저나 이 옥수수 대 하나에서 옥수수가 몇 개 정도 열리는지 혹시 아세요? 글쎄요, 그건 네. 모르겠네요. 그렇죠. 네. 단 하나씩밖에 건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. 왜요? 이게 대부분 한두세 개씩은 열리는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쪽정이래요. 그만큼 네. 귀하다는 거네요. 앞으로 네. 우리 농산물 많이 애용해야 되겠습니다. 네. 네, 옥수수 좀 먹고 싶네요. 네. 자, 그리고 이분들한테도 좀 옥수수 좀 건네드리고 싶은데 열심히 지금쯤 어디까지 뛰셨는지 모르겠는데 자, 이봉주의 바운스 우리 이봉주 선수와 홍경 씨 어디까지 가셨나요? 네. 여기 계시네요.
아, 잘생기시네요. 네, 이동재 방스. 자, 오늘은요, 자랑스러운 산악인 엄원길 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예. 자, 등산을 할 때나 이렇게